반면 앨범 차트에서는 보이 그룹들의 파워가 두드러졌는데요. 지난 10월에 발매한 방탄소년단의 정규 2집 앨범 윙스가 무려 71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앨범 종합 차트 1위를 기록했고요. 엑소와 그 유닛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빌보드 소셜 50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소셜 50 차트 1위, 월드 앨범 차트 4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8주 연속 차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활동이 끝난 후에도 좀처럼 식지 않는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지난 10월 정규 2집 윙스를 발매한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200 차트 26위에도 올랐죠. 빌보드뿐 아니라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62위에도 진입하면서 글로벌 대세로 우뚝 섰습니다. 그 길에 따라 많은 후배 가수들이 일본으로의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빅뱅도 여전히 인기고 뭐 소녀시대도 여전히 인기고 하지만 요즘은 방탄소년단. 도쿄에서는 큰 댄스 이벤트 같은 게 있어요. K-POP 커버. 현재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K-POP 뮤지션은 누구일까요? 방탄소년단과 압도적인 다가의 인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少しずつやっぱり世代交代が進んでいて、今やっぱり若い子たちの間で人気があるグループでダントツなのは、バンタン、防弾少年団。방탄소년단은2014년일본에서첫번째싱글을발표하고、2015년은이어가며도쿄、오사카、나고야、후쿠오카에서콘서트를열었습니다。전성매진이라는신화를기록함은물론방탄소년단의공연실황을담은한정판 DVD와 앨범이 일본내 유명 차트 상위권을 점령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신기록을 써나가고 있는 방탄소년단. 이들의 2017년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용서해줄게2016年度男爱豆人气排名第三名，防弹少年团 Jimmy。朴智民等于朴智命。没错，当多数迷妹还沉浸在夏日飘散散的荷尔蒙爆发时，小编早已被吉米的血汗泪遇到无法呼吸。年底回归的防弹脱掉叛逆少年外衣，魅惑转型，被选为首剧担当的吉米，足以让迷妹开口就想跪。作为釜山一高首席出身，吉米在今年年末大神舞台的猛烈舞蹈更抢眼，甚至被现场观众认证。上台都因看不见，需要成员 J-Hub 扶着找好位置，之后全凭感觉跳，却依旧完美到窒息。视频感官路线进来跳舞是多么了不起，真的是值得尊敬的歌手。依靠感觉去跳舞真的非常帅气，一辈子都无法忘记的舞台。而成为万众认可的朴智命，既能遇到骨子里，又能萌到让人想揉头。明明十分的可爱，却又不自知。当特别 MC 时，对粉丝表白，前一秒还虚实炸裂，后一秒就害羞到抬不起头。说起话来又是磨人小奶音，乍一看是在学 Sugar， 可愤怒那只听到了满满的撒娇。시고양이그렇게하는거상상해가세요일로와일로와일로와일로와不过无论玉鸡还是糯米团，吉米最戳粉丝心的还是天使般善良的心。遭到主持人调戏时，害羞到抬不起头，也是从头到尾的微笑。面对成员对自己开玩笑，反应更是可爱到溢于言表。因此最后希望全世界都想要的敏敏，对哥哥弟弟都很贴心的天使敏，不再受到外界伤害，就这样和防弹长长久久的相爱下去吧。2016年度男爱豆人气排名第二名，防弹少年团田救国。养成系真的好可怕。Everybody gonna love you.
男孩小男生发飙好看的并不少，但像果果般拥有独特少年气息的却少见。阳光起来不刻意，遇的时候又不过于色气，身材是结实恰到好的欧巴，外貌又是干干净净的幼弟弟，自然让二十甚至二十一世纪少女一旦沦陷很难出坑。而作为可怕的养成系，出道还是奶团子的奶果果，在成人里的今年暴风成长。舞台上，五月还是 fair 的少年，年底再回归，一双纯良兔子眼却连呼吸都带着雨。舞台上因打歌服系带散落后的意外露出，更是大谢得了。连线巧克力腹肌，命都给你啊！在台下，田秀国也是万能弟弟依旧。去年在偶运会接力中上演惊天大逆转，今年新技能射击也 get， 首次学攀岩也完美到让前辈李明宇惊叹名副其实黄金盲内。除了综艺 sense 感满满，标志 power 女团舞也没丢。但比起闹腾时的可爱弟弟，作为受尽宠爱的好爱豆，果果也尽心尽力对待每次舞台。十月回归主打曲中，仅用双手支撑倒立的动作，并非自己的 C 位 part， 甚至偶尔镜头也一闪而过，但每次都坚持跳完整。而得到展示唱功的机会后，又获音色流氓嗓音认证。제가 항상 말하는 음원 보이스예요. 네. 네, 그 음원을 이어폰 끼고 들었을 때, 네. 어, 너무 좋다 목소리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네. 不过，小编认为，比起为了舞台完美卖力表演，自体发光却永远不争。明明是刚刚成年的弟弟，却总成熟到让人心疼的田久国。迷妹更希望果果能在努力同时多多照顾自己的身体才是真。毕竟会哭的宝宝有糖吃，偶尔累了也可以说出来。反正我们就是为了守护你才存在的呀。저는 이제 막 이제 스케줄이 막 뭐 힘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괜찮은데 옆에서 형들이 막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막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좀 말도 좀 잘 못 꺼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 게 되게 좀 힘들어서 그때 얘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더 큰 기록을 세워야 이 인기 질주가 멈출까요? 방탄소년단의 정규 2집 윙스의 타이틀곡 피땀 눈물이 또 한 번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사흘 전 미국 빌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10월 미국과 전 세계가 가장 많이 시청한 K-POP 뮤직비디오 1위로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 꼽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방탄소년단에 중독된 세계 팬들. 지난달엔 빌보드 소셜 50 차트와 월드 앨범 차트에서 각각 1위를 기록하며 놀라운 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앞으로의 음악적 행보가 더 기대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새 앨범을 발표합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26위로 진입해서 한국 가수 중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우는 등 국내외 탄탄한 팬덤을 지닌 그룹인데요. 앨범 발매에 맞춰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18일과 19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콘서트를 열 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타오네. 그룹 방탄소년단의 훈훈한 기부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소속사와 함께 세월호 참사 4.16 가족협의회에 1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진행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외부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선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가족과 또 그 피해자분들과 함께 고통과 아픔을 나누려고 했었고요. 이미 이전에도 팬들의 사랑으로 모은 쌀 7톤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이어온 바 있는데요. 최근 불타오르는 뮤직비디오로 동영상 사이트 1억 뷰를 달성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소년단. 많은 사랑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올 2월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할 거야? 예린이야. 우리 예린이야? 언제 나온 노래야?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 아, 그래? 이건 최근 노래인가 보다. 아! 방탄소년단! I need you to go away from the sun. 그룹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피땀 눈물은요, 진짜 저의 피땀 눈물이 담긴 곡입니다. 최근 발표한 정규 2집 앨범 윙스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 과거 빅뱅, 21, 보아씨보다 더 좋은 성적인 26위로 진입한 건데요. 이로써 한국 가수 최초로 섭장의 앨범을 빌보드 차트에 연속 진입시킨 방탄소년단. 그 인기의 비결은 뭘까요? 지속적으로 해외 팬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이라든지 해외 위주로 한 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팬덤을 굉장히 강하게 구축한 팀입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